전세계를 사로잡은 뮤지컬이 드디어 우리 곁에 돌아왔어요. 뮤지컬 아이다의 최재림 아이비 어서오세요. 네! 소리 질러. 우와. 저 균디님. 네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해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하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꼭 해야 돼요.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네, 최재림 씨 만나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예. 미시시피. 저만 아는 겁니다. 미시시피. 아우. 안녕 투자. 자,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다에서 암네리스 역을 맡은 아이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이다에서 라다메스 역을 맡고 있는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림 씨가 컬투쇼에 좀 부쩍 요즘에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죠? 네. 홍보 때문에 작년 12월에 나오시고 올해는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 그럼요. 항상 나올 때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서 오늘도 아주 재밌게. 제가 감사하죠. 아, 아닙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조금 빠졌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다에서 좀 옷을 벗어야 돼가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셔츠를 입었는데도 보여요. 뭐가요? 팔 근육이랑 대흉근이랑 이런. 저게 보여요? 전 보여요. 일단 보인다고 할게요. 아이비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6년 만에 나오셨는데. 아, 그러게요. 2016년에는요 컬처 최다 출연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열심히 또 뮤지컬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자주 불러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2016년 12월에 컬처 어워즈가 매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네. 최다 여자 출연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수상 소감이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이. 어이가 없네. 몇 년 전부터 뮤지컬만 해서 나올 때가 컬투쇼밖에 없었다. 제가 이런 말 했나요? 이런 말을 아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요. 와, 그때 그 나오셨을 때 어워즈에 나오셨을 때가 아이다 그 첫 출연 중이셨을 때 나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16년에 처음 네, 출연하신 거죠. 네네네. 지금 그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 이후로. 이후로 마이클 좀 가까이 있어 주세요. 세 번째 출연이에요. 요번이 네, 저한테는 3년. 3년이고. 네. 3년. 계속 같이 하신 겁니까? 저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그래서 아이비 씨가 두 번째 출연할 때 저는 처음으로 같이 했고 이번에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신 거면 뭐 호흡이 잘 맞으시겠네요.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서로 같은 역할이니까 뭐 눈만 봐도 어디로 움직이겠다. 동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그 퀴즈가 있습니다. 아, 퀴즈가 보고 맞추는 거가 돼 있어. 아, 그래요. 예, 예. 네. 없나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선 퀴즈가 있어. 동선 퀴즈 준비했습니다. 예. 자, 네. 홍보하시죠. 아이다. 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워낙 재림 씨가 말씀을 잘하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 뮤지컬 아이다는 1998년 뭘 보고 읽으신 거 같아요. 애틀란타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명작 뮤지컬이죠. 네네네. 뭐 지금까지 전 세계 18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디즈니가 원래는 이제 오페라로 있어야 아이다라는 작품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영국의 대단한 아주 대가 엘튼 존이 작곡을 하고. 야, 레전드. 네, 넘버가 완전 좋겠다. 네. 어마어마한 넘버와 화려한 조명, 의상, 그다음에 멋진 러브 스토리로 아주 많은 감동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약간 의상만 봐도 이렇게 포스터만 봐도 네. 화려하지 않습니까? 컨셉이 딱 나오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좀 벗어서 예,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요? 암네리스는 굉장히 저기 아주 이 왕족의 고귀함과 품위로서 예,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와. 의상 제작비도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의상은 사실 거의 뭐 그냥 천이어서 벗으면 되니까. 아이비 씨가 입는 의상에는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많이 맨살로 예, 공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보여주신다. 네. 2연 3연이 계속되면서 최재림님 계속 하게 되면 옷을 자꾸 벗기실 것 같아요. 항상 제작 쪽에서 운동을 계속 이제 더 해가지고 예, 점점 더 살이 더 많이 보이도록. 식스가 공개됩니까? 식스가 절반은 공개되는데 아직 식스가 없습니다. 없어. 두 명의 힘으로 약간 애매하게 있는 거 이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확실하진 않은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요 지금. 그렇지 입었지만 저는 정확하게 네. 딱 여섯 개 딱 있으세요. 정확하게 여기 있죠. 네. 그게 재림 씨가 이집트 뭐 장군? 예, 네, 제가 이집트의 장군인 라다메스 역을 맡고 라다메스. 있고 아이비 씨는 이집트의 공주 네, 암네리스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암네리스 두 분이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저희는 약혼한 사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웃 나라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사랑을 빠지게 되고 약혼했는데 예 네. 약혼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라다메스는 암네리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친동생 어떤 남매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암네리스는 이제 찐으로 남자로서 라다메스를 사랑하고 제가 짝사랑해요 예. 아. 라다메스를 저희 아이다와의 삼각관계가 이제 저희 공연의 메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암네리스는 비련의 주인공이 그렇죠 아, 그렇고. 사실 아이다라는 공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니까 꼭 저희 공연장에 와서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블루스케어 와. 한남동 블루스케어 파란 광장에서요. 네, 파란 거기에서 파란 네. 광장에 네. 네네네. 네모난 어, 상자 거기 예. 파란색 예. 거기서 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나요? 시원하게 두 번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미 나가 버려서 너무 뭐. 크게 했네. 네. 얘기해 놓고 뭐 아, 네. 파란 상 뭐 사각형 뭐 이런 거 네. 네, 의미가 어. 없는 얘기를 언제까지? 여기가 8월 7일까지 공연합니다. 와, 8월 7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빨리 예매해. 네, 빨리 네. 예매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뮤지컬 시장이 난리더라고요. 티켓팅이에요, 진짜. 이제는 미루다 보면 못 보게 되더라고요. 예. 또 많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풀리고 완화되면서 네. 관객분들이 다시 극장을 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무대 쓸 때마다 진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예. 당연한 줄 알았던 저도 이 방청객이 한 2년 반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리웠는데 이렇게 얼마나 아,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머 저 눈빛 하나하나 아우 이렇게 또 박수랑 웃음소리를 들어야 또 힘이 나죠 네, 네 그 눈동자의 건배 와, 정말 신이 나셨나 보다 와 한국에서는 2005년에 초연이 됐대요 그렇죠? 올해 공연이 6연째고요 6연 아, 한국에서만 850 회가 이상이 아~ 공연이 됐고 90만 명이 넘게 공연을 봤답니다. 혹시 이 방청객 중 보신 분 아 한 분 여기서 한 분 계셔. 네 번. 네 번. 찐 와 찐 팬이다. 아, 찐 감사합니다. 누구 저 우리 아이비 거 봤어요. 캐스팅 때. 아이비 것도 봤고 제가 윤공준이 거 보고 아이비 거 보고. 와 진짜 찐 팬이 계셨구나. 잠깐만 마이크 한번 이분한테 섞어서 막 보시는구나. 이분한테 이분 진짜 보신 분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럼요. 객석에서 네 번이나 보신 감동 실황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마포 사는 고아라라고 합니다. 고아라 씨. 네. 아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관전평을 참 듣고 싶네요. 어 일단 아이비 씨 나오셨으니까 암네리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 것 같아. 일단 들어가면 무대 배경에 이제 눈 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눈동자에 이집트가 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이 오르면 암네리스가 막 옷 갈아입고 어, 이런 시작부터 얘기하시면 예, 끝나는 아니요 옷 갈아입고 이러는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 예. 옷장 같이 이렇게 있는 네네네. 저는 그게 가장 화려하고 기억에 남았고 물론 러브 스토리도 좋은데 그 라다메스 주변에 그 군무하시는 분 아 그렇죠 멋있죠 그분들이 예, 앙상블들 그분들 몸이 진짜 좋아요 기승전 네, 몸입니다 그 라다메스의 몸보다는 네, 우리 어, 네네. 굉장히 네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운동을 네. 조금 더 하라는 의미로 굉장히 네. 훌륭하기 때문에 아 요거 그 벌크업을 남은 기간 동안 좀 제가 더 하는 걸로 아니, 아, 예. 이분의 이 얘기가 오늘 표심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요? 앙상블들 몸 보러 가 네네네. 저희 남자들 보러 오십시오 예. 하나같이 헐벗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작사 누구 대표님께서 공연 홍보하시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찐팬이셨어요 네. 저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저 밑에 깔고 앉아있는 거 네. 자 우리 아이비 씨가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찐팬이니까 자 뭐예요? 외식! 외식 선물! 축하드려요. 아 근데 2019년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이다의 그랜드 피날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다 다시 공연을 열게 되신 은퇴 번복 같은 건가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디즈니가 이제 제작을 했으니까 디즈니가 디즈니에서 그 어떻게 새롭게 좀 각 공연을 이제 갖고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거? 리바이벌? 어, 리메이크? 네, 리메이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리바이벌 오랜만이네요 리부팅 네. 리부팅 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라이센스는 이제 2019년에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고 아, 이제 정비기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 어쨌든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아. 그러면서 지방 공연도 이제 취소가 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 아쉬워서 다시 에.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라고 이제
신시 컴퍼니에서 지속적으로 디즈니에게 구애를 해서 디즈니가 그러면 알겠다 다시 한번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와, 운 기회네. 못 보신 분들에게 진짜 네. 그럼요. 운 기회네요. 네. 8월 7일까지라고. 8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파란 광장에서. 네, 파란 광장에서 하니까 네, 네. 꼭 보러 와 주십시오. 아니 이제 무대가 진짜 화려한 걸로 유명하죠.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각 분. 네. 뮤지컬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죠? 예, 제가 조예가 있어요. 확실히 조예가 있고, 일단 아까 최재림, 와,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무대잖아요. 일단은 브로드웨이 무대 제작 기간만 7년. 와우. 네, 그거를 한국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8월 7일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파란 광장에서. 그리고 네. 통가발이 60개가 들어간대. 통가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뭐 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배우들 네. 통가발 아니에요. 부분가발 아니고 통가발. 네, 통가발. 통가발 60개, 의상이 800개. 야우. 의상 보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조명이 900개가 달려 있대요. 야. 조명 체인지가 한 곡에 100개가 넘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암네리스 지금 여기 보시는 저 화면이 스트롱거트 수트라는 암네리스 솔로곡인데 이제 저기에서 바뀌는 조명이 제가 알기로 한 120개 정도? 예. 이 노래가 한 몇 분짜리 6분 좀 되나요? 6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조명이 100번이 넘게 바뀌면서 지나가요. 와.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진짜. 가장 화려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작품. 근데 의상이 통가발이고 위에 쓰는 것도 아까 뭐 되게 큰, 무거워 보이던데 목 안 아파요? 아, 저 모자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정도로. 지금 암네리스가 들고 있는 저 고양이를 상징하는 모자인데요. 저게 한 5kg? 저걸 사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들기 전에는 사실 쓰고서 춤추면서 노래를 하고 5kg를 살짝 목 디스크가 올 것 같은 머리도 그렇게 작으신 분이 네, 그걸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게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되게 높은 고음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음을 부를 때 좀 이렇게 바닥을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조금 더 고음이 쉽게 나오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고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소뚜껑이라도 머리에 맞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가마솥 뚜껑 같은 거. 예, 뭐라도 무거운 예. 거 있으면. 와. 근데 의상 체인지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퀵 체인지가 특히 많아요. 정말 거의 막 벗으면서 들어가고. 예, 진짜 빨리.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의상 체인지 때문에? 가끔씩 미처 못 입고 들어간다거나 네, 뭐. 너무 빨리 입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걸 아니 걸칠 걸 못 걸쳤다는 얘기지 아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의상이 뭐 이렇게 걸려서 찢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걸려서 찢어지면 그거는 본인이 좀 감당해야 됩니까? 네, 의상팀에서 수선을 해주시는데 워낙 고가의 의상팀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가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야 그렇구나. 진짜 힘들 거예요. 체인지만 해도 체인지하는 연습만도 꽤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따로 연습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연습할 건 없잖아요. 옷이 많이. 저는 어차피 헐벗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는 대로 걸치기만 하면 돼요. 뭐 따로 뭐 채우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걸치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재림 씨는 혹시나 하나를 못 걸치고 나갔더라도 안 어색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벗고 나가도 자연스럽다.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네. 오히려 제대로 입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전 거에 겹쳐 입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예. 뭐 시선이 다 앙상블로 가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다 좀 벗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네. 저는 가운데서 그냥 외롭게 네. 네.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다는 앙상블 보러 가야 될 것 같은. 네. 와, 네. 강상희 씨. 암네리스는 의상 절이 많은데 왜 재림 배우는 갈수록 헐벗나요? 뭐 다 말씀하셨죠? 네. 네. 다 제 어쨌든 육체적으로 관객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가리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뮤지컬 연습보다는 이제 몸 사실은 거의 그래요. 예. 작품 뭐 노래 연습 안 하고 벤치 한 번 더 들고 그다음에 뭐 대사 외울 때 프로틴 마시고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죠, 사실. 네. 예. 자, 일단 입으로 넘어가서 두 분의 라이브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들어요? 네. 예.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컬투쇼 아이다의 두 분, 최재림, 아이비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살짝 살짝 바람아 문자가 왔네요. 네, 5035님 근데요 네. 곽범 씨가 말하니까 다단계 같다요. 네, 그렇지 않고요. 8월 7일까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최재림 배우님 그 김소라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매드몬스터 네루돌프 커버하셨었는데 범님 혹시 들어보셨나요라고. 매드몬스터 팬이잖아요. 네, 저 엄청 팬인데. 찐팬이시잖아요. 덕후시잖아요. 정말 그 영상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아 진짜요? 네. 너무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아이고. 제가 아 이거 해도 되나 괜히 막 눈끼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사실 고민 있어요.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인데 굳이 왜 매드몬스터 거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한 색깔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최재림 씨의 그 좀 약간 멋진 남성된 그저기 목소리로 레드오프를 부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그 네. 그러면 제 짧게 한번 네. 이 세상이 꺼졌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스위치가 있다면 까버릴 거야. 야 전혀 다른 느낌. 아니 비슷해요.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 아 비슷한데 왜요? 팬이 한번 들려줘 보세요. 팬이. 제가요? 네. 세상에 스위치가 있다면 까버릴 거야. 비슷하지 않았어요? 왜? 넌 팬인데 뭐가 비슷해? 아 이거 제가 그게 무거운 게 없었네. 와. 머리에 5kg짜리 써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그 오토튠 같은 걸 써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분들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조절이 다. 그게 원래 그래요. 네. 그 정확하게 음정 꺾는 기술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약간 오토튠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팬도 아주 뻔뻔하네요. 예, 그러니까 다들 뻔뻔했죠 그 당시에는. 자 이제. 두 분의 넘버를 들어볼 건데 와, 엘튼 존이 직접 작곡한 그 넘버죠. 네네. 와, 이게 와. 저희 공연의 오프닝 곡이에요 사실. 와 아까 그 5kg짜리 그 아 그거는 이제 후반에 그 중반 곡이고 아, 중반 곡이고 이건 제일 처음에 저희가 현대의 한 박물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 이집트의 동상으로 전시되어 있는 암네리스가 되살아나서 뭐. 이제부터 너희들을 우리의 이야기로 초대할 거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주는 곡입니다. 네. 이걸 실제로 듣다니요. 제목이 Every story is a love story. 아 모든 얘기는 사랑 얘기다. Every story is a love story. Every story. 아이비 암네리스 역할의 넘버입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세상의 모든 얘기 소설이나 전설이나 운명적인 실화거나 동화 속 이야기나 수천 전해오던 오래된 이야기나 방금 전에 일어났던 새로운 이야기나 아름답고 깊은 이야기 지금이나 이 세상 모든 얘긴 인간의 운명과 같은 애절한 사랑 yeah.
이야기 이건 중후의 시대 살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누구도 갈라놓을 순 없었던 나의 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얘기 이집트는 위대한 강을 생명처럼 섬겼네 자신들만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네 무참 이집 밟힌 남쪽 나라 누비야 모든 걸 빼앗겨 자존심만 남았네 아~ 우린 싸워 이겨 이집트를 드넓혔네 부터 남쪽 끝 사막까지 더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이 개척하고 이집트는 모든 걸 얻게 되리라 영광 우리의 것 난 모든 일 다 이뤘고 내 앞엔 거칠 것 없네 광활한 나의 꿈이 땅끝까지 펼쳐지리 저 태양도 저 파도도 저 하늘의 별들까지 다 우리가 지배하네 영광 우리의 것 더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이 개척하고 이집트는 모든 걸 얻게 되리라 우연이란 없어 운명도 없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길 내 자신이 만드는 거야 미지의 땅 날 부를 때 지평선 끝까지 가겠어 궁궐 따윈 필요 없어 영광 자유의 것 야, 이 곡이 오프닝에 딱 나오는 순간 이미 끝났네요. 와. 와. 야, 컬트쇼에서 그래도 조명 숫자라도 맞추려고 최대한 굉장히 바꿔봤다고. 아주 화려한 조명 아래. 예, 전 세계 라디오 중에 가장 조명이 많은. 예.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예.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되게, 아니. 되게 네. 설렐 것 같아 이 첫 곡에서 이미 그러니까요 막 쿵쾅쿵쾅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심장 뛰면서 네 최대한 관객분들 뜨겁게 달궈놓고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공연이어서 아. 네. 끝까지 이제 배우들이 에너지를 계속 관객들한테 드리죠 아. 근데 그렇게 날씬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비 씨도 체구도 좀 이렇게 막 큰 편도 아니고 성량도 막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가냘픈 몸에서 어떻게 그런 성량이 뿜어져 나오시는지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고 오늘 심지어 또 공연이 있다고. 아 오늘 공연이 있어요 네. 저녁에? 네. 저녁에 공연이 있어요. 아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여기서 이렇게 가뿐하게 몸 아, 풀고 목 풀고 몸 풀고 가는 거죠. 이거 몸은 확실히 푸는 건 저희가 봤어요. 이거 확실히 다들 보시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예, 예, 예. 아 몸을 잘 푸신다라고. 그러니까 네. 아까 시작할 때 가사가 이 세상인가요? 네. 그렇게 거기서 이미 뭐 그 끝났어요. 끝났다. 이 세상에서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어머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세상에 이 세상에 오. 리벌브를 좀 넣어주신 건가요? 동굴 소리가 나길래 좀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예. 순발력이 아주 엔지니어님이 장난 아니십니다 예. 정말 컬투쇼 대단합니다 문자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재림 씨도 예.
아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배윤영 씨가 감사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네, 3194님, 재림 배우님 패션 왕으로 유명하신데 오늘 셔츠도 설명해 주세요. 아저 패션 왕이시구나. 아, 저희 뭐 뮤지컬계에서는 거의 패션은 제가 휘어잡고 있다고 봐도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이 새싹이다. 새싹. 예, 새싹이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름에 새싹이 올라오나요? 보통 봄에. 여름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 있죠. 봄에 올라 이제 꽃이 펴야 되니까. 아 이제 예, 피는 올라. 예. 여름 꽃들이 예.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계절은 잘 몰라. 제철 셔츠라고요. 제철 셔츠. 예, 제철 셔츠. 시가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예, 제철 셔츠. 예, 시가로 구매하셨다고. 네. 1342님 국가대표 축구 이집트전을 포기하고 아이비 최재림님 나오는 이집트풍 아이다를 보러 갑니다. 와, 축구보다 감사합니다. 재밌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 더 재밌게 재밌는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18일 날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오신 날이 아마 그날일 거예요. 예, 그 이집트랑 경기 있는 날이면 그날로 알고 있는데. 예예. 예. 오, 그날 저희가 공연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예. 매번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 어 그리고 신수현님께서 내일 엄마랑 같이 가요. 와. 와. 엄마는 첫 뮤지컬 관람이신데 키스씬 기대할게요라고. 아. 아 키스씬이 있나요? 예, 공연에 키스씬이 총 3번 나오는데요. 아하. 3회요. 예, 세 번이 나오는데 이제 라다메스와 아이다의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한번 키스씬이 나오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아주 짧은 이제 귀여운 이제 뭐 네일바 느낌의 이제 아, 뽀뽀가 있고 작별 키스. 이막에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면서 아. 마지막 키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얘기가 됩니다. 예. 왜 군침을 삼키시죠? 아니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 재밌겠다. 8월 7일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 예. 어,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씬에서 약간 그 섹슈얼한 그 안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연출이 원래 기존에 오시던 연출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고 안무를 맡으셨던 분이 연출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그 뭐라고 하죠? 되게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장면을 바꿔가지고 씬이 한층 더 좀 섹슈얼해졌습니다. 그거 보는 맛이 또 있겠네요. 네네네. 느낌이. 제가 본 그 문자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고릴라에서 아까 본 건데 자꾸 최재림 배우님께서 몸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어 뭐 섹슈얼 이런 얘기하시니까 8세 관람 가던데 우리 아이랑 같이 가도 되냐고. 그 오셔도 되고요. 아, 네. 다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8세 분들이 봤을 때 이제 네. 아주 섹슈얼한 장면이 나오니까 와 섹슈얼이다. 알 건 알아야죠. 거기서만 약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 관리를 해주시면.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쇼다운 분들 중에 어, 지금 와주신 분들 중에 5학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재림 씨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눈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친구가. 네. 5학년이 보기에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인데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나이로 따질 게 아니에요. 알 거 다 압니다. 그럼요. 8세에게 딱 어울리는 섹슈얼한 장면이죠. 그렇죠. 예, 예. 다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좀 서운할 만하지 너는. 어, 박세리 씨가 어우 우리 영광의 우리 골프 어, 네. 감독님 우리 박세리 씨. 재림 배우님 VJ 특공대 성우 흉내 잘 내시는데 문자도 그렇게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박사리 씨가 보낸 재림 배우님 VJ 특공대 성우 흉내 잘 내시는데 문자도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대감동이야. 야 잘해. 너무 잘하신다. 이제 컬투쇼가 문전성시를 누린다 이런 거 이거 한번 해주셔야죠. 컬투쇼가 문전성시를 누리고 있는 이때 뮤지컬 아이다의 아이비와 최재림 배우가 나왔다. 와 진짜 잘한다. 그런 거는 한번 본인이 집에서 한번 따라해 봅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심심할 때마다 이런 거 집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개인기 있으면 또 하나 좀 공개해 주세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좀 없어가지고 했던 아. 걸 우려먹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 예. 예. 새로운 걸 개발하면 다음에 나올 때 꼭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 기다릴게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확실히 여기가. 오. 개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네. 너도 하나 해주세요. 예? 저기 최한민님께서 아이비 배우님 2부 연기 볼 때마다 매번 너무 울컥해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콸콸콸! 절 가져요 언니. 연기력이 콸콸콸! 눈물이 콸콸콸!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되게 여러 번 아이다를 보신 분 같네요. 아 2부가 연기가 또 막 이렇게 물이 오르는 모양이군요. 네 사실 이 얍네리스라는 역할이 이집트의 철없는
공주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장면도 화려한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저를 약간 상징하는 그런 시그니처 신이에요. 그러니까 멋부리는 걸 좋아하고 온통 그냥 외모를 치장하는 데만 관심 있던 공주가 2부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네.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캐릭터의 이제 간격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런 연기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좀 철없는 공주 어때요? 우리 아이비 씨의 실제 성격하고는 이 역할하고군요. 뭐 1부에서 나오는 철없는 공주는 딱 내 역할이지.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순간 연기가 확확 바뀌셔가지고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조금 늦었어요 제가. 재림 씨가 같이 연습해보고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비 씨는 실제 어떻습니까? 아, 너무 쿨하죠. 털털하고 그럴 것 같아. 되게 예. 멋진 그 뭐, 배우들 챙기는 거 좋아하고 예, 그래가지고 다들 따뜻한 성격도 예, 너무 따뜻하고 발랄하고 뭐 종잡을 수 없고 종잡을 그래서 저는 아주 연기를 하는 건지 그냥 지금 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와 아이비 씨가 요즘에 그 송승헌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아 뭐라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같이 살고 있어요 송승헌. 얼마 어떻게? 송승헌 씨랑요? 네. 아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임시 보호하다가 입양한 반려견 이름이 송승헌이에요. 딱 보면은 왜 송승헌인지 아시겠죠? 아, 눈썹이. 눈썹견. 이야. 손등이. 네. 와. 그래서 너무 습광댕이라는 그 눈썹이 그. 입양 네, 보호센터 있을 때부터 별명이 송승헌이었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쓰고 있고요. 제가 또 박씨다 보니까 박송승헌 이렇게. 박송승헌. 박송승헌. 야 너무 매력 있게. 네, 생겼다. 네. 와 최재림 씨도 얼마 전에 유기견을 입양하셨다고요. 아 예, 저는 그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동네에 유기견들이 좀 많이 돌아다녀요. 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일하는 뭐 박할린 선생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전수향 작가님이라든지 다 한 동네 사는데 아오. 얘가 한 몇 개월 정도 동네에서 좀 눈에 띄는 애였는데 칼린 선생님 집에 얘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머머.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선생님이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여러 마리 키우세요. 개까지 키울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데리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좀 넘었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울피예요. 늑대 닮았다고. 아, 그래. 늑대 느낌 있어. 눈빛이 아주. 저 사진이 약간 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이 사진이 네, 유독 잘생기긴 했는데 저 너무 잘 나왔어. 혹시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니 저 막 찍은 건데 아, 찍은데요. 예, 너무 잘 나. 갑자기 얘가 사진 잘 안 찍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작정하고 찍은 찍힌 사진인데 그쵸? 이거 예, 각자 준비한 것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잘생겼다. 근데 아직 그 사람 손을 타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아직 막 이렇게 앵기거나 이런 애교는 잘 안 부리고 그냥 예, 되게 예. 대면대면하게 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해지길 바랍니다. 울피. 울피하고 송승헌. 네. 우리 만난 적은 없죠? 울피하고 송승헌. 네, 아직 없어요. 예. 네, 어색해 할 거예요.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7689 님. 꺄! 저희 학동 초등학교 그린 마더스 클럽에서 왔어요. 이렇게.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린 마더스 클럽이 녹색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네. 예. 최재림 씨 첫 드라마 데뷔작이 그린 마더스 클럽. 네, 이번에 어떻게 잘 기회가 와서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역할도 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찍었는데 드라마 재밌죠? 재밌죠? 아 재밌더라고요. 네. 드라마 연기 뮤지컬을 되게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대결이 달라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뭐 촬영팀이라든지 동료 배우분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예, 아주 문제없이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 왜 좀 생각보다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가 너무 뮤지컬 쪽에서 유명하신데 드라마는 좀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뭐 영화 오디션이라든지 드라마 오디션을 한 번씩 계속 봤었어요. 네,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아, 네. 아 예. 근데 저기 콸콸콸을 안 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걸 했어야 되나? 근데 저기 아 뮤지컬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기 톤이 조금 무대 연기니까 조금 과장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죽여서 할까 해서 연기 톤을 죽여서 했는데 아 좀 더 죽여주세요. 그래서 아예 죽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죽어주세요. 떨어졌어요. 재밌어. 재밌어. 이제 옥석을 알아보신 거죠. 드라마계에서 네.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아, 너무 재밌으십니다. 진짜로. 자 일단은 이 상황에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네네. Here we go. 김현진 님께서 저 오늘 아이다 보러 간다고요. 남편이 육아 힘내라고 예매해줬어요. 진짜 개탔어요. 진짜 개탔다. IBC 공연을 보러 가네요.
Come on, yo. 종잡을 수 없네요 진짜. 네네네. 컴온요. 네, 하이원님께서 아이비님 너튜브 채널에 올려주신 암네리스 브이로그 너무 좋아요. 오, 아, 뭐 짧게.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아이비TV요. 아이비TV. 아이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따로 대본이 따로 있으시죠? 아침마다 대본. 대본을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예. 개인 대본이 따로 있으신 줄 알고. 네. 7370님, 최재림 배우님 이번 주에만 7연속 공연을 하고 엊그제 아이다 커튼콜에서 아이씨 감사합니다. 거기 어떤 많이 아이씨는 아니고 이게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열심히 주먹 치면서 내가 감사.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예, 예. 못 들으실 줄 알았는데 다 들으셨군요. 발성이 예. 워낙 좋으시니까요. 부산이랑 서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했었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예. 아주 후련했습니다 속이. 예. 아, 자, 두 분 오늘 좀 뭐 보내드릴 시간인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뮤지컬 아이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와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옹 만사부. 8월 7일까지 한남동 파람광장에서 공연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우리 아이비와 최재림과 나머지 모든 화려한 캐스트들을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3, 4부로 이어집니다. 에러, 에러, 에러.